사장입니다. 사장에서 다룰 주제는 어센티케이션 하고 어센티케이션 그리고 하나는 어슬라이제이션입니다. 어슬라이제이션인데 앞에 어센티케이션은 이 소켓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슬라이제이션은 채널의 액세스를 제어하는 겁니다. 그죠? 간단하게 말하자면 어센티케이션은 경비실이죠. 경비실에서 출입 정 확인 여기 되고 그다음에 어슬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얘는 각 부서별 기밀 직업 정보 기밀 직업 수준 확인 이럴까요? 각 부서별 어떤 기밀 문서 직업 자격 확인 일단 각 부서에서 기밀 문서를 볼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확인되는 사람들은 경비실을 이미 출입은 했겠죠. 그죠? 이미 그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이잖아요. 이미 건물에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각 부서별로 어떤 출입 각 부서별 출입 자격 확인 자격 확인 요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요게 소켓이 하는 역할이고 그죠?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이 이 채널 부분이에요. 그리고 소켓에서 하는 것은 이제 커넥터죠. 소켓의 커넥터 펑션에서 요걸 처리하고, 그다음에 채널은 채널의 조인 펑션에서 요걸 처리하도록 그렇게 구성합니다. 자, 그래서 요 알고리즘이 동작하는 과정을 우리가 좀 살펴볼 텐데, 그 전에 먼저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이번 에피소드에서 다루는 주제, 이 주제는 2020년 6월 이전의 어떤 피닉스의 베리피케이션 프로세스 알고리즘을 주로 다루는 거예요. 알고리즘이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2020년 6월 이후로 상당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니까 어떤 피닉스의 어떤 베리피케이션 과정이 피닉스와 통합이 됐어요. 그래서 훨씬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이제 사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지금은 훨씬 더 편리하게 우리가 유저 입장에서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피닉스 젠 오스라고 하는 이 빌드의 믹스 요 명령을 통해서 훨씬 더 편리하게 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들도 우리가 이따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 내용은 여기 주제해 보시면은 예, 어디쯤인가요? 맨 위에 피닉스 어센티케이션 위드 피닉스 젠 오스 파트 1 있고 그리고 두 번째 파트 2도 있어요. 피닉스 젠 오스 상당히 내용이 좀어뭐 길다기보다는 그래도 제법 한 3,40분 공부할 만한 분량입니다. 어쨌거나 요 내용이 훨씬 더 최근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2020년 9월 7일 날 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9월 이후로는 지금으로부터 느댓달 이전부터는 훨씬 더 편리한 방식으로 통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피닉스의 어떤 어센티케이션과 어슬라이제이션의 기본적인 과정, 그 개념은 우리가 충분히 숙지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기본적인 개념들을 조금 살펴볼 겁니다. 상당히 재밌고 또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한데 여러분들이 먼저 공부를 좀 해둘 부분은 요걸 먼저 보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What is a JWT authorization? 그죠? 혹은 token verification. 그래서 token verification이 어떤 의미인지, 이 token based authentication 있고, 그다음에 보시면은 몇 가지 좀 있어요. 요에서 요게 토큰이라든가 뭐 세션이라든가 차이점이 뭔지 요런 내용들 좀 나와 있습니다. Difference between cookie, session, token 세 가지의 차이점. 그죠? 요런 내용들 세션 덱 토큰 세션 어센티케이션과 토큰 어센티케이션의 차이점 요런 거 그죠? 요거 뭐몇 분짜리인가요? 2분이죠? 2분, 3분 좀긴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기 바랍니다. What is JWT authorization really about? 그죠? 요거 점수에 봤던 그건가? 같은 것이기도 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한데 볼까요? What is 이거네 같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먼저 한번 쭉 그러니까 토큰 베리피케이션 토큰이라든가 세션이라든가 세션
혹은 또 쿠키 이런 개념들 같이 한번 쭉 보시고 오스라이제이션과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유튜브 영상들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수업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을 듣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2020년 7월 이후 많이 달라졌어요. 훨씬 더 편리하게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들도 한번 쭉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됐습니다. 뭐 오스라이제이션과 오센티케이션에 대한 개념을 1하고 그리고 좀 많이 바뀐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그죠? 지워놓고 그리고 자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기본적인 내용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니까 먼저 공통적으로 있어요. 공통적인 알고리즘은 먼저 회사에서 출입증을 발급. 누구에게? 고객에게. 고객에게. 그런 다음에 고객은 출입증을 제시. 고객은 출입증을 회사 출입 시, 회사 출입 입구에서 출입증 제시하고. 그죠? 그리고 또 회사는 출입증의 진위를 확인. 그죠? 출입 허가 여부. 그죠? 그럼 출입 허가 혹은 거절. 요 과정이에요. 그죠? 이 회사가 우리가 말하는 서버입니다. 서버. 그리고 다음 고객이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 출입증이 토큰입니다. 그죠? 그러면은 뭐 간단하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돼?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회사 입구 소켓이에요. 소켓 커넥트죠. 커넥트에서 출입증을 제시한다는 것은 토큰을 제시하는 거죠. 토큰을 제시하고 그리고 회사는 오케이 혹은 에러 오케이 하거나 혹은 뭐 에러 이렇게 결정을 내리게 되죠. 요게 이제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입니다. 그죠? 근데 이렇게 접속하는 방식은 두 가지 방식으로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전에도 마찬가지 우리가 WSCAT 방식으로 한번 먼저 시작을 해보고 WSCAT을 하는 이유가 WSCAT을 통해서 좀 이게 원시적이잖아요. 원시적이니까 훨씬 더 프리미티브한 모습이죠. 가장 원시적인 형태로 진행 과정을 보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다시 자바스크립트 클라이언트 처음에는 WSCAT 클라이언트부터 먼저 해서 기본적인 동작 알고리즘을 보고 다음에 요걸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할 겁니다. 그죠? 자, 첫 번째 먼저 볼 거. 먼저 볼 거. 엥. 요게 뭐냐니까 WSCAT의 상황입니다. WSCAT의 경우 어떻게 진행하는지 같이 보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자바스크립트 과정.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떻게 진행하는지 보자는 겁니다. 자, 먼저 얘기가 서버입니다. 서버가 출입증을 발급합니다. 그게 요 과정이에요. 그죠? 토큰에서 피닉스 토큰 사인에서 출입증을 발급하고 이 출입증을 WSCAT이 서버에게 제시를 하고 그죠? 서버에게 제시하면은 서버는 출입할지 시킬지 여부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닉스 토큰을 먼저 서버로부터 발급받았어. 그걸 이용해서 WSCAT이 터미널을 통해서 서버에게 한번 접속을 하는 과정을 보자는 거죠. 그 과정이 밑에는 이 내용입니다. 그죠? 자, 먼저 볼까요? 이렇게 해서 WSCAT에서 한번 이전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현재 뭐가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응? 여기서 이렇게 IX 환경 돌아가고 있어요. 피닉스 서버에서 구동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얘는 일단 냅둘까요? 얘는 냅두고 터미널로 들어가겠습니다. 터미널 가서 WSCAT에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면 에러해서 Unexpected Server Response 403 됐어요. 왜냐니까 우리가 소켓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보다시피 OS 소켓이라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새로운 파일들을 제가 좀 추가를 했다는 거죠. 추가한 파일들이 뭐가 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좀 닫아 놓을까요? 닫아 놓고 보시면은 OS 채널 OS 소켓이라는 걸 하나 만들었어요. OS 소켓 만들었고 그리고 뭐 트랙터 채널 이건 지금은 다루지 않습니다. 좀 이따가 다룰 거예요. 트랙터 채널 조금 지워놓죠. 자, 그리고 OS 소켓
추가했고 오스 채널 추가했고 지금 제가 추가했다고 하는 이 파일들은 이미 그 소스 코드 제가 지난 에피소드에 다운로드 받으라고 한 게 있잖아요. 그 파일에 다 들어있으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이 파일 이름이 오스 채널 헬로 소켓입니다. 헬로 소켓이라고 하는 파일이에요. 어떤 말이냐니까 우리가 다운로드해서 지금 글자가 너무 작게 보이시죠? 작게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보자면은 코드에 지금 여기 지난 프래그매틱 그 북 사이트에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이렇게 제목들이 쭉 있어요. 스니커 23 라이브 뷰, 카트 베이스, 카트도 있고 베이스도 있고 등등등등 있어요. 그 중에서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헬로 소켓이라고 하는 요 파일입니다. 그죠? 이 파일 속에 들어있는 여기서 필요한 파일들 복사해서 이전에 우리가 진행해오던 그 VS 코드로 진행해오던 피닉스 프로젝트에다가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놓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렇게 해서 어쨌거나 추가된 것이 OS 소켓, 다음에 OS 채널 추가했고 그리고 나머지 파일들은 무시하십시오. 무시하고 그냥 OS 소켓하고 OS 채널 두 개가 추가되었다는 거. 그리고 페이지 컨트롤러 내용도 좀 바뀌었는데 이것도 좀 이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소켓의 내용도 좀 바뀌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도 좀 다 지워놓고 일단 자 어서 소켓 엔드포인트 말씀을 좀 드려야겠군요. 엔드포인트에 이렇게 어서 소켓 이 부분이죠. 이걸 추가한 겁니다. 추가를 했고 이걸 추가했으니까 어서 소켓이라고 하는 파일도 추가돼야 되겠죠. 추가된 파일이 이겁니다. 보시면은 이제 커넥트 돼 있고 그죠? 자, 토큰 베리파이 쭉쭉 있죠. 유저 아이디 어떤 내용인지 천천히 보시기 바랍니다. 베리파이 펑션에다가 이걸 넣었습니다. 베리파이 펑션이 어딘가 있죠? 여기에 베리파이 펑션이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 피니스 토큰 베리파이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여기 오스 소켓에서 하는 역할은 뭘? 이 파일이 한 역할 이 뭐예요? 이 파일 한 역할은 있네. 이전 그림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요 확인하는 부분 있잖아요. 요거 요게 오스 소켓이 하는 역할입니다. 오스 소켓 EX 파일 그죠? 서브란 말이에요. 그죠? 마찬가지에도 서브에서 하는 역할이 요 오스 소켓 EX 파일에서 요 베리피케이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뭐예요? 그 먼저 토큰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분증을 발급하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접속하니까 접속이 안 됐었잖아요. 좀 전에 다르기 마찬가지로 토큰에서 이번에 X 파라미터의 토큰에 X를 넣어줬죠. X를 넣어서 그런 다음에 한번 해보죠. 여기 있군요. 그래서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unexpected server response에서 403이 됐죠. 그죠? 토큰 이번에 X입니다. 이제는 아예 토큰이 없이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토큰을 발급받았어. 토큰을 발급받는 것은 어떤 과정이에요? 여기서 토큰 발급받는 과정은 여기 서브에서 토큰 신분증을 발급받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브로 가서 터미널 열고 IX 환경입니다. 이제 IX 환경에서 이렇게 피닉스 토큰 사인 피닉스 토큰 사인이에요. 해서 등등등 이 과정 뒤에 1,2라고 하는 숫자도 나 있죠. 해서 발급을 받습니다. 발급받으면 이렇게 발급받은 내용이 있죠. 토큰 지금 신분증입니다. 신분증 발급받았어. 그런 다음에 이 신분증을 이용을 해서 이제 접속을 하자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번에는 이렇게 이전에 있던 이 부분을 좀 지워버리고 방금 복사해왔던 것을 붙여넣겠습니다. 제대로 복사가 안 붙은 것 같아요. 다시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지우고 방금 복사해왔던 내용을 붙여놨습니다. 이번에 토큰에는 그냥 X가 아니라 서버가 발급한 신분증이에요. 그 신분증을 붙여넣어서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접속을 해보죠. 토큰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커넥티드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었죠.
그죠? 이제 이 과정, 방금 정상적으로 토큰을 발급받고 그리고 접속하고 하는 과정들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과정입니다. 먼저 서버가 서버에서 신분증을 발급받고, 신분증을 발급받은 게 어디예요? IX 환경에서 발급받은 겁니다. 이게 신분증. 그죠? 자, 신분증을 발급받은 다음에 WS-CAS이죠? 터미널 여기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어디에? 파라미터죠? 웹 주소창에 WS 접속해서 파라미터로 전달하고 있잖아요. 토큰 파라미터에서 요 신분증을 제시하고 있죠. 그죠? 신분증을 제시하면은, 그러면은 서버 측 어디에요? 바로 OAuth 소켓 파일이죠. 이 파일. OAuth 소켓 파일에서 커넥트. 여기서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그죠? 신분증을 확인한 다음에 어자인에서 소켓의 유즈 아이디를 나타나도록 구성한 거예요. 그죠? 소켓의 어자인지에다가 유즈 아이디라는 필드를 추가한단 말입니다.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지금 사실상 authorization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고, 이게 얘는 조금 이따 우리 채널에 들어간 authorization에 쓰이는 거고, authentication하고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은 요 내용은 authentication 내용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부분 있죠? 요거 어자인 하고 있잖아요. 어자인 하는 거, 소켓 유즈 아이디 하는 것은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이따 쓸 authorization에 쓰기 위해서 만들어 둔 겁니다. 어떻게 쓰이는지 좀 이따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 이건 필요한 건 아닙니다. 자, 전체적인 흐름이 바로 이해가 되시죠? 구성이. 그래서 똑같잖아요. 회사에서 신분증 발급하고, 신분증을 발급받은 고객이 회사에 들어오면서 신분증을 제시를 하는 거죠. 신분증을 제시하는 방식은 이렇게 토큰 이꼴해서 발급받은 신분증을 추가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이 과정을 그대로 이번에는 자바스크립트 환경으로 다시 한번 바꿔보자는 겁니다. 그죠? 이전에도 우리 그렇게 했잖아요. 이전에도 먼저 WS-CAS로 먼저 해보고, 그런 다음에 그것을 자바스크립트 환경으로 다시 전환해서 봤었죠. 마찬가지 authentication도 먼저 이렇게 WS-CAS로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자바스크립트 환경으로 보는 거예요.